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에르카라에서 최양캐 요리이치가 냉국 교조로 전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가 교조로 환생한 후에 귀살병이 되고 탄이로 남매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쿄조로가 네즈코를 향해 뛰어가자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며 쿄조로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빠른 쿄조로의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쿄조로가 네즈코를 덮치게 되었고 탄지로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뒤척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을 떠보니 쿄조로는 네즈코의 입에 자신의 죽통토실하게 대나무를 물려주고 있었죠. 탄지로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일단 이 소년은 처분하기 전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로의 내비치는 색에 비친 네즈코는 지금껏 본 혈기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카마도 가문은 자신의 전생에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주었던 가문이었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그의 자손들을 쉽게 죽여버릴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네즈코를 죽이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고 혹시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네즈코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가족들을 해친 범인은 누구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혈기에 대한 것들과 비살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탄지로는 찬찬히 듣더니 그렇다면 네즈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느냐고 물었죠. 쿄조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아직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자신도 기살떨이 되어 힘을 가지고 가족들의 복수와 네즈코를 인간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쿄조로는 그런 의지가 참 마음에 든다며 랭구 가문에는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네즈코를 격리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너에게 검수를 직접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어쩐지 박력 있지만 따뜻한 성품을 가진 쿄조로에게 인간적으로 매료가 되었고 정말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네즈코를 랭구 별장에서 머물게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탄지로의 검수를 알려주는 쿄조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쿄조로의 별장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는 아빠인 신주로가 예전에 임무에서 구해줬던 아이로 이름은 이구로 오바나이. 혈기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를 죽이기 위해 귀할 때 교육자를 소개받아 귀살병이 되었죠. 그는 강해지고 싶어하는 열망이 엄청나게 컸기에 매번 신주로를 쫓아다니며 당신처럼 강해지는 법을 알려달라고 귀찮게 했고 임무를 끝내고 나면 술 마시느라 바빴기에 자신의 아들 쿄조로가 검수를 끝내주기 잘 다루니 그와 함께 술을 하라고 쿄조로가 있는 별장으로 떠넘겼습니다. 오바나이는 쿄조로를 보고 네가 신주로씨의 아들이냐며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냐고 한번 대결해보자고 했죠. 쿄조로는 지난번 아빠 신주로에게서 귀찮은 녀석 한 명이 있긴 한데 그 녀석도 나름 잠재력이 있어 보이니 잘 키워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고 호쾌하게 대결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함께 대련을 통한 소리를 하자며 오바나이 도발에 응해줬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이 쿄조로를 단번에 때려눕힌 뒤 신주로에게 자신을 후계자로 키워주라고 할 생각이었고 곧바로 전력으로 쿄조로에게 덤볐죠. 오바나이의 검술은 어쩐지 구불거리는 궤도로 처음 당해보는 상대는 피하기가 어려웠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호흡의 검술이었기에 자부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나이의 목금이 쿄조로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쿄조로는 간발의 차이로 피했고 오바나이는 우연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냈는데 쿄조로는 계속 다을락말락할 정도의 거리에서 공격을 피해버렸죠. 그러자 오바나이는 더욱 오기가 생겼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뱀의 호흡 검수를 요리조리 휘둘렀는데 먼저 지친 쪽은 당연히 오바나이였습니다. 쿄조로는 오바나이가 지쳐서 검을 휘두르지 못하자 그제서야 목도로 살며시 오바나이의 목을 툭 치며 나의 승리다 하마터면 내가 질 뻔했어 라고 했죠. 오바나이는 속으로 젠장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라고 하며 부들거렸고 조만간에 반드시 이 녀석을 꺾어주겠다고 생각하며 그 별장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쿄조로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임무를 받고 정보를 얻으려 마을로 내려갔는데 그 마을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쿄조로가 그곳에 가보니 상인들은 저러다가 저 아가씨 죽게 생겼어 라고 수군거렸고 한 여자가 깡패로 보인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위험에 빠진 그 여자를 구해주려고 뛰어갔는데 자세히 보니 한 덩치 큰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털썩 무릎이 꿇려진 채 그 여자에게 팔목을 잡혀 있었고 이 여자 무슨 힘이 라고 했죠. 뒤에 있던 동료로 보이는 남자들은
종탁구 장난치지 말라고. 우리 중에 가장 힘센 네가 저런 여자한테 힘으로 지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탁구라는 남자는 진짜라고 빨리 이 여자를 공격해서 내 손을 놓게 하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그 무리들이 여자에게 덤벼들었고 순간 쿄조로가 나타나 그 남자들을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라도 남자 여럿이서 여자 한 명을 공격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종탁구 무리들은 두고 보자 하며 도망갔고 그 여자는 쿄조를 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칼로지 미츠리, 귀살대라는 조직을 찾고 있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에 자신이 귀살대인데 귀살대를 왜 찾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츠리는 귀살대에는 강한 남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자신의 이상형은 강한 남자라 꼭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죠. 쿄조로는 다소 엉뚱한 미츠리에게 귀살대는 그런 이유로 들어갈 만한 곳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고 냉정하게 뒤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고 그 단서를 토대로 어떤 한 저택에 도달하게 되었죠. 쿄조로는 그곳에 들어가자 여러 마리의 혈객 이윤을 느끼게 되었고 만나의 혈기들을 일격에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혈기술에 의해 방이 이동하는 듯 했고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했기에 쿄조로는 꽤나 골치가 아팠죠. 이 저택은 꽤나 넓었고 숨어있는 혈기도 많았기에 자신이 혈기를 죽일 때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혈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쿄조로는 내비친 세기를 통해 빠르게 혈기가 있는 곳을 찾아 베어버렸고 곧바로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 뛰어갔는데 이미 멀리서 혈기가 아이들을 찾아 공격하려는 찰나였고 그쪽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죠. 쿄조로는 젠장 저 아이는 지키지 못하는 건가? 라고 하며 최대한 빠르게 뛰어갔는데 순간 퍽 한 소리와 함께 혈기가 쿄조로 쪽의 벽으로 날아와 쓰러졌고 쿄조로는 혈기가 날아온 쪽 아이가 있던 쪽을 봤는데 미츠리가 으아 저 이상한 괴물은 뭔가요? 저게 혈기라는 건가요? 라고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여기까지 따라와 들어와 버린 건가? 아까 나를 미행하는 것 같긴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다니 라고 생각했죠. 그때 미츠리 옆에서 혈기가 튀어나왔고 쿄조로는 조심해! 라고 소리쳤는데 미츠리는 그 혈기의 공격을 쉽게 잡은 뒤 바닥에 내리꽂고 잡고 그 충격으로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여자 진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며 밑으로 내려간 쿄조로 그곳에는 이 저택의 방을 조종하는 듯한 혈기 쿄가이가 있었고 이 녀석들 용케노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며 장구를 쳐 날카로운 창격을 날렸죠. 미츠리는 깍 저건 뭐야 라고 하며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고 쿄조로가 화염의 검술로 그 참객들을 전부 쳐내버렸습니다. 쿄가이는 내 참객을 그대로 다 막아냈다고? 라고 하며 놀랐고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라고 하며 더욱 많은 참객을 날렸죠. 그 순간 쿄조로는 쿄가이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움직임으로 그 참객들을 베어낸과 동시에 누나까지 다가갔고 그대로 쿄가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미츠리는 그 모습에 와 저 남자 완전 강하잖아 저렇게 강한 남자는 처음 봐 라고 하며 눈에서 하트가 뿅뿅 생겼죠. 그렇게 그 임무가 끝나고 돌아간 쿄조로 미츠리는 쿄조를 쫓아오며 저도 혹시 귀살대에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신은 어릴 때부터 힘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몸도 굉장히 튼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미츠리를 자세히 보니 근육량이 일반인의 수배는 되어 보였고 그야말로 전사의 몸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철없이 보이긴 했지만 아이를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귀살대에 들어오게 된다면 큰 전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호쾌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츠리 역시 쿄조로의 별장이 지내면서 쿄조로에게 검술을 지도받았고 오바나이는 새로 딸려온 미츠리를 보고 정색하면서 나는 여자라는 종족은 딱 질색이라고 도대체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냐고 화를 냈고 미츠리는 죄송하지만 전 쿄조로 씨에게 검술을 배우러 온 것뿐이에요 라고 하며 흥칫뿡했죠. 그렇게 랭고 별장에서는 탄지로 오바나이 미츠리가 함께 검술을 단련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꾸준히 잠만 자고 있던 에즈코가 깨어났고 쿄조로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 오바나이와 미츠리에게 에즈코에 대해서 혈기지만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라고 했죠. 처음에는 오바나이가 미친 듯이 싫어했지만 에즈코가 오바나이에게 벽없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 바람에 오바나이는 괜히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어 채 나중에 책임은 다 내 녀석이 지는 거다 쿄조로 라고 하며 뒤로 쌩 돌아버렸고 미츠리는 너무 귀여운 아이라며 아무런 허물 없이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쿄조로는 임무에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사쿠사 거리에 들리게 되었는데 어떤 골목에 위화감이 느껴졌고 한 구석에 혈기가 결계를 친 후 숨어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죠. 쿄조로는 곳에 붙어있는 부적을 칼로 베어낸 후 틈을 뚫고 들어가자 한 저택이 나왔습니다. 곳에서 마주친 한 남자 혈기는 쿄조로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당황하며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 누구도 이 결계를 깨고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죠. 쿄조로는 혈기를 발견했기에 곧바로 그를 퇴치하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누구시죠? 라고 하며 타마요가 나왔고 쿄조로는 타마요를 보자 저 여자는? 이라고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타마요 유시로는 쿄조로를 경계했고 쿄조로는 당신은 혹시 타마요인가?
라고 물었죠. 하마연은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휘달때라 어쩌다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알아봤는지 놀랐습니다. 쿄루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전에 체이쿠니 요리치라는 이름을 썼던 검사였다고 했죠. 하마연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그 남자는 300여 년 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쿄루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고 뒤를 돌아 칼을 휘둘렀고 공들이 칼에 베어 바닥에 떨어졌죠. 그쪽에서는 기습을 했는데 막아내다니 감이 좋은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사마루와 야바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타마의 행방을 쫓던 무장에 보낸 혈기들이었고 지금껏 찾지 못하다가 쿄로가 유시로의 결계를 깨버린 바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였죠. 쿄로는 확실히 타마와 유시로에게서는 레즈코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스하마루와 야하바는 다른 혈기들과 같은 부장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그들에게 해의 옵을 사용해 순식간에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타마는 그 검술은 설마 진짜로? 그 검사? 라며 놀랐고 쿄로는 타마에게 당신 아직도 부장을 증오하고 있나? 라고 물었죠. 하마연은 자신 여전히 부장을 죽이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연구 끝에 이렇게 부장의 피를 받지 않은 혈기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유시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쿄로는 혈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혹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 수도 있느냐고 물었고 하마연은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쿄로는 하마야 유시로에게 자신을 도와 부장을 죽이는데 협력해주지 않겠냐며 자신의 별장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마연은 기나긴 세월 동안 부자를 죽일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요리이치 뿐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이 남자가 정말 요리이치의 환생이라면 이 남자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 후 함께 랭고 별장에 가게 되었죠. 쿄요로는 전생의 귀살대에서 제명 후 홀로 평생을 부자를 쫓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부자를 죽이겠다며 부자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마와 유시로까지 랭고 별장에 합세가 되자 또다시 오바나이는 난리법석을 떨며 또 혈기를 되돌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고 유시로는 그런 오바나이를 보며 감히 우리 타마요님에게 그런 막말을 하냐면서 즉시 화를 냈죠. 미치는 타마요를 보고 지금까지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답다며 아름다움의 비법을 알려달라고 타마요에게 하트병병을 날렸고 타마요는 레지코를 보며 자신 말고도 부장의 피를 이겨낸 혈기가 있다며 엄청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렇게 랭고 별장은 더욱 떠들 싸하게 되었지만 각자의 역할이 확실한 정의 부대로 성장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번 편에서는 표류로 전생 시나리오에서 본격적으로 함께할 동료들을 모으는 과정을 전개해봤습니다. 사실 요리일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도 모든 혈기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실패를 바탕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무장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녹여볼까 해서 동료들을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